아무튼 그만큼 오늘 발표에도 과연 이게 통치 행위인가 하는 위법적인 내용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정말 하루속히 개성공단이 세계대로 다시 그 생산과 협력지대가 가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한반도 화해협력과 통일의 꿈이 그리고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의 꿈이 이루어진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항상 이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정동영 장관님, 저는 장관님 부르는데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국회에서 미적이나마 이 일에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귀한 분 한 분 손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화바람을 그 용단을 내주신 김민석 전 민주당 대표님 초청해 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셨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으신 정동영 의원께서 참석하신 토론자 발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이시고 또 북한문제, 남북문제에 대해서 열정과 또 많은 연구업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물출 교수님께서 평화경제와 개성공단의 가치에 대한 재조명을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이물출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그래서 공단의 입주업체 124개 업체를 대표해서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기선 위원장입니다. 예. 정기선 위원장님이 박제 제목은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 제목입니다. 이제 함께 토론해 주실 전문가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날 느닷없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했는데 사실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2010년 13년도에 잠정 중단됐다가 다시 재가동될 때 남북 간의 합의서 그것도 남측이 주장하고 주도해서 만든 합의 문구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조업을 보장한다 하는 이 조문을 완전히 갈아엎은 셈입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라는 정부 주장 납득할 수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해 주실 분입니다. 김광길 변호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개성공단의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신한용 위원장님께서 대륙으로 가는 평화공단으로서의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신한용. 그리고 아마 언론인 가운데는 가장 개성공단에 대해서 애정과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어요. 한겨레신문의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소장을 맡고 계신 김복은 소장님. 먼저 그러면 이물주 교수님 듣겠습니다. 책자가 있으니까 이것 좀 물어보시고 압축해서 박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하던 이었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실 정동영 의원님은 과거 통일부 장관도 계셨을 때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가까이서도 지켜볼 필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개성공단의 가치와 관련해서 다시 또 발표할 기회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는 사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세월이 금방 빨리, 금방 지나간 것 같긴 한데, 이 주제를 또 준비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많은 또, 그 소외들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이 주제로 다시 한번 이런 발표할 기회를 주신, 장관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성당도 관련된, 죄송합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까? PPT 가능합니까? 그러면 제가. 제가 좀 쳐드리겠어요. 저쪽에서. 말씀하시고 바로 옮기고. 왜냐면 스라이드를 보면서 하시는 게 훨씬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 하십니까? 아, 예.
그 간단하게 이제 개성단 그 당시 그 상황을 폐쇄된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125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째 73개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 종이, 목재, 식품, 기구나 광물로 이런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성단 폐쇄 전에 북한 근로자 수를 보면 54,98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 말에 제가 또 이제 단체 발표할 때 그 준비했던 자리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근로자가 별로 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5천 명이 개성단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반출액 금액 추이를 보면요, 2015년에 반출업 실적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약간 좀 그 흐려서 잘 안 보실 것 같은데요, 27억 불이었습니다. 2015년에 반출입 실적이 27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 규모였고, 지난 10년 동안의 누계를 보면 약 140억 달러의 반출입이 개성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성단은 이렇게 밤에도 환하게 불을 이렇게 밝힌 채 이 생산 활동에 열풍을 아주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폐쇄 이후 사진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사람과 차량이 전혀 이제 동행하지 않는 그런 유령 분담도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주 고용하죠. 그래서 이제 이 구글 어스를 통해서 이제 캡처한 그런 사진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지난 11월 17일 날 촬영한 그 개성단 그 현장 사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폐쇄 직전에 있었던 버스라든지 그리고 중장비 그리고 이제 각종 그 승용차와 미니밴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연구자가 이 차량이라든지 남겨둔 이 버스라든지 중장비 이런 것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 이전하고 폐쇄 이후 상황에 정확한 대수를 비교했는데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평가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객관적 연구자가 이걸 다 이렇게 협력을 갖다 대고 그 숫자를 다 계산했는데 전혀 차량에 북한 당국에서 또는 북한의 뭐 근로자나 주민들이 전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당장 금강산하고 비교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금강산도 북한이 중단되면서 똑같이 압류 몰수 조치를 취했고 실제로 약간의 변형이 있었습니다. 금강산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금강산에 있는 온천 같은 경우는 북한 측에서 사용도 했습니다. 그 온천을. 그리고 몇몇 상점 같은 경우는 그 상점도 북한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올 때 활용했습니다. 활용했는데 어떻든 북한은 금강산 현장은 개성 현장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전혀 손을 안 대고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객관적으로 추론할 때는 북한은 이 개성단 재가동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또 이 개성단을 군사 기지로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개성단을 문을 닫으면 군사 기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쳤는데 실제로는 군사 기지로 만들지도 전혀 않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뭔가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북한 당국의 의지가 있는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개성단 지각자 가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분들도 많은 그 언론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남북과 위해서 10주가 협력과 평화를 만들어내고 또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핵심 CPU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의 거점이고 시장 경제 학습장이고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고 그리고 남북 경제 통합의 실현장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합니다. 뭐 여러분 이 제목만 들어도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궁금한 또 이 경제적 가치 부분인데 개성단 입주교육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솔직하게 제가 또 연구자들 보면 이 중소기업 우리 한국의 오늘날 한국의 중소기업분들은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남쪽은 말할 것도 없겠죠. 높은 집가라든지 토지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일부 분들은 뭐 한계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어떻든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 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아주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 중소기업은 우리의 국민이고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이분들이 생존할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 기반이 개성장입니다. 결론적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개성장의 경제적 가치는 분할할 나위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 개성단이 원만하게 운영됨으로 인해서 경기 북부 지역이라든지 기타 접경 지역 개발에도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경 지역이 인천 물적 왕래가 활발할수록 이 접경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하다못해 관광객이라고 더 많이 오는 관광 수입이라도 더 증가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평화의 가치가 경제적 어떤 이익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개성단의 또 경제적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개성단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개성단을 교도 삼아서 결국은 북한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고, 그리고 중국 동부 삼성, 러시아 지역까지 진출하기 위한 그 교도부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곳이 또 개성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개성단의 그 가치는 정말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저를 포함한 경제학자들이 개성단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해서 개성단 10년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 용역 근거 자료 중에 그 일부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그때 많은 경제학자들의 결론이 개성단 모델은 남북경협의 효과적인 모델이다. 그걸 충분히 증명하고 남는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개발, 운영, 제도, 생산, 운영 모든 측면에서 남북경협의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다. 특히 북한의 노동력은 일정 정도의 임금 또는 최소한의 제도적 조건 하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이 또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지적하겠지만 개성단의 가장 큰 문제가 노동력이 부족하겠습니다. 개성단의 노동력이 5만 5천 명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분들을 포함해서 새로 입주할 준비를 했던 많은 기업들이 노동력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그만큼 북한 근로자의 경쟁력, 개성단의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그게 팩트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전히 문제는 많았지만, 이 북한, 남북한 경제 모든 측면을 봤을 때, 이거는 개성단 모델은, 그래도 핵심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성단 운영 과정에서 우리 남북한 갈등, 국제적 갈등, 남한 내부 갈등, 북한 내부 갈등,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죽고, 공포정치라고 해서 그 많은 북한 내부의 격동이 있어도 개성단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든 경제적 가치로만 개성단을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자들 한 얘기가, 이 개성단 모델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특구 방식으로 상당한 규모의 남북한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또 경제 그 개선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또 경제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경제 특구 방식으로 상당한 규모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이 지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개선단이 보여줬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또 경제학자들이 함께 이제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선단 개발에 따른 뭐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이라든지 그리고 정경련 약간 뭐 보수적이라는 연구단체를 할 수 있는 정경련 이런 데서 이제 연구를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 어쨌든 내수 진작 효과, 인건비 절감 효과, 이런 게 수백억 달러, 내수 진작 효과도 한 642억 달러, 인건비 절감도 약 30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대강적으로 또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주의 경제 효과라고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나타나는 효과, 그러니까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산업단지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인건비 절감 효과, 그리고 원부자재를 판매하는 효과, 우리 중소 또 다른 협력업체들이 원부자재를 개성공단에 판매하고 위해서 생기는 이익들, 이런 다양한 이익들, 이런 다양한 이익들이 수백억 달러다. 이런 공통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주는 경제적 효과도 아주 크죠. 그래서 부지비 인프라 조성 때 북한에 제공하는 것에 해서 공장 건축, 신도시 건설, 인건비, 또 원부자재 판매 수익, 철도 운임, 직접적 외화 수입,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항목에서 북한도 개성공단이 발전될수록 많은 그런 어떤 효과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민족 사적, 군사 사적 가치도 저는 상당하다 보는데 지금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지금 핵 문제 때문에 강대국 정치가 보다 강하게 개입이 되면서 남북한 간의 자율성이 없다. 남한 정부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국제정치에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소연합니다. 사드 배치 그 어떤 결정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계속 지금 폭력을 앓고 있는 그런 데서 보이는 것이 이 한반도 문제라는 것이 이 강대국이 개입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개성공단만은 그래도 남북한 중심으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왔고 또 그 자율성을 토대로 더 큰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유일하게 남아있던 남북한만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 공간이 지금 문을 닫은 그런 상태죠. 그런 맥락에서 통일이라든지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들 이런 맥락에서 이 개성공단의 가치가 정말 크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큽니다. 개방을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방을 확실히 개방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북한의 경제 특구 또는 경제 개발구가 25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25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책을 결정하게 된 결정의 배경이 뭐냐? 저는 개성공단의 경험이 북한의 또 다른 특구를 만들어내고 실질적인 개방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경제개발구라든지 개발구 지난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제약됐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충분히 들을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저는 경제특구 개성공단 연구를 한 거의 20년 동안 하다 보면 북한의 부업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운영 시스템들,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능력을 저는 계속 어떤 비교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북한에서 만들어낸 자료를 보면 이거 개성공단의 어떤 운영 사례를 참고했다는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개성공단이 북한의 전면적인 개방 예, 결정이 주의됐다. 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그동안 과연 이 개성공단이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은 좀 저도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북한에서 탈북한, 김윤의 그 이제
연구자가 연구를 있습니다. 김용해 씨라고, 북한에서 이제 몇 년, 한 3년 전에 나왔는데, 개성당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당.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의 양해를 구해서 이 자료를,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얼마 전에 토론을 같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놀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 개성당의 상품의 파급력이 정말 컸다. 제가 이제 다음 부분을 보여드리면요. 이 공단 상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북한 시장 또는 북한 주민들에게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성당에 근무하는 간부들이 개성당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많이 많다는 게 오늘 제가 아주 객관적인 통계는 제시할 수가 없지만 합법적으로 물량을 개성당 바깥으로 이렇게 유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자들의 조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면 우리를 보면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개성당에 생산된 제품을 북한 근로자들이 5만 5천 명이 뭐 쪽파이 가지고 나가고 쪽파이는 뭐 불법이 할 수 없죠. 그 외에 생산품들이 다양한 생산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산품들을 개성당 바깥으로 몰래 가지고 나갔습니다. 몰래 가지고 나갔습니다. 절도. 예. 우리 입주기업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근데 그 규모가 제가 조사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규모가. 그러면서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이 있고,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 이제 기업분들이, 명절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생산성이 좋은 결과를 보여줄 때 인센티브를 준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유출이 됐는데, 이게, 그런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기업분들이 생산을 해서, 버리는 폐기물 같은 게 있죠. 폐기물. 폐기물이라든지 유효자재. 우리는 다시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데, 북한에서는 이걸 다시 그대로 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가서, 다시 집에서, 간의 수공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아주 놀라운 그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런 식으로 생산품이 나와서, 북한 전역에, 확산이 됐습니다. 북한 전역에. 자, 그럼 그런 게 어떤 영향을 줬느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예를 들면, 북한 남한 제품의 어떤 우월성. 아, 이 남한 제품이 이게 정말 질이 좋고, 정말 편리하구나. 뭐 그런 발전사항을 이분들이 느꼈다고 하고, 그런 것보다도 중국 제품들이 북한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제품들이 너무 이렇게 품질도 안 좋고, 뭐 이렇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자존심을 건드려왔습니다. 야, 이게 내가 우리가 정말 뭐 예를 들면 양말이라든지 신발, 뭐 속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형편없는 그 퀄리티를 가진 중국 제품을 사는 한국에 대한 그 자존심이 굉장히 그 추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개성당에 나온 제품을 사용하면서 비록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아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중국보다 훨씬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를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남한에 대한 경영심 뭐 탈북의 동기를 가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이게 또 북한 체제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북한 당국은 북한 시스템은 이런 부분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이래서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중국의 이제 짝퉁 제품이 북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짝퉁 제품이 상표가 뭐냐 뭐 메이드 인 개성당도 있고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북한 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개성당 제품은 믿고 쓸만하다는 인식이 북한에서 그 상인들한테 많이 그 공유가 되어 있으면서
공모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대성단 제품이, 북한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시장에 발달, 북한 주민의 또 남북관계, 또 한국에 대한 남아야 할 인식, 모든 면에서 북한을 굉장히 많이 바꿨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간의 수공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북한의 간의 수공업은 우리를 말하면 이제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타고 가신 분들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연구 영역에서도 빠지는 부분이 이제 간의 수공업 부분입니다. 근데 이 간의 수공업 하시는, 이 간의 수공업 분들의 원료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다 들어갑니다. 원부자재, 부품들이 중국에 들어가는데, 제가 만난 또 상당수 분들은 자기는 몰랐다, 이게. 근데 알고 봤더니, 개성당에서 그 폐기물, 또 유자재가 넘어왔을 가능성도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제 개성당에서 쏴보려면 사리원이라고 쓰여있어요. 그 사리원에 축구장 10배 크기의 시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리원에. 가장 큰 시장이 있는데, 왜, 이 시장이 왜 만들어졌느냐? 개성당 제품을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개성 제품을 북한 내수 시장에 유통시키는 하나의 거점으로서 남북한이 우리 기업분들 아시는 분들 아마 일부 아실 텐데요. 사리원에 지금도 그 시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축구장 10배 크기에. 북한에서 제일 큰 그 시장이 지금 사리원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문석 사진을 보면 그 시장이 있거든요. 그것도 개성단 제품이, 개성단이 발전해서 대만 제품이 사리원 시장을 통해서 북한 전역에, 그리고 중국까지 진출할 그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저는 개성단 재가동을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사실 과제가 많습니다. 그 과제는 또 우리 또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몇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냉정하게 이제 보니까, 우선 이 개성단 재가동을 위해서 남북 간의, 당국 간의 신뢰 구축이라든지 제도 구축, 그리고 보다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런 과제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떻게 개성단 기업들이, 개성단이 폐쇄하면서 너무 큰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한데,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분들이 제의할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보상, 적절한 보상, 정당한 보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개성단 재가동에 중요한 어떤 물적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연구자 차원에서 이 개성단 재가동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귀중하게 같이 공유를 보면 개성단 가치를 여러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결국 개성단, 구체적으로 개성단 재가동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새로 만들 것인가. 그 시스템 관련해서 그 주체를 할 수 있는 개성단 기업분들의 어떤 그 활력이라고 할까요? 그 재개 능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스포트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재밌으셨죠? 네. 새로운 정보도 얻고, 개성단 재가동에 대한 희망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정기석 회장님이나 신한용 대표님 같이, 이제, 2월 11일 날, 허겁지겁, 그냥 승용차 지붕에다가, 원단이고, 뭐고, 재료 싣고, 나온 뒤로 지금, 9개월 20일, 10달 동안, 몸에 불만, 아마 후배도 늘 두고 온 공장 생각이 있을 텐데, 3월 달에 찍은 사진과 11월 달에 위성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그 수용차나 뭐 중장비나 있는 그대로 손 안 대고 있다는 거지요. 임 교수님께서 해석한 대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2월 10일 폐쇄하고 또 거기에 맞대응으로 북한이 다시 거기를 군사 기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오늘 현재까지 북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간이 재가동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 결국 이제, 우리 정부의 결정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어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부 폐지라고 할까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일축하고 야삼당 탄핵을 계속 추진합니다만 거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이 가는 부분은 자, 과거 내각을 야당이 합의해서 총리를 추천해서 과거 내각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개성공단 우리 업체 대표들께서 반복 허가를 받을 수도 있을 건데 예? 공장에 가서 좀 기계는 제대로 있는지 예? 공장은 그대로 있는지 점검하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여기서부터 물꼬를 풀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좀 판단과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추진하지만 동시에 또 어쨌든 황교안 체제에서는 한참 경색된다고 거기에 갈 텐데 이 황교안 체제를 야당이 추천한 총리 체제로 과거 내각 체제로 가게 되면 이게 개성공단에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우리 저 국민의당의 정인화 전라남도 광양구례 출신이십니다. 정인화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인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발표하신 것 중에 저도 새롭게 알았는데 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짝퉁을 또 만들게 되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 개성공단 제품이 그동안 중국에 대한 열등감을 싣고 민족적 우월감, 또 자부심을 갖는 그런 또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서 좀 놀랍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개성공단에서 직접 지난 10년 동안 사업을 하셨고 지난 10개월 동안 무진 고통을 겪고 계신 우리 정기석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단계 조각, 단계당 조각으로 협의를 한다고 하면서 뭐 협의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에 어떤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북에서 그 남측의 그 확보한 그 대성공단, 전면공단을 어떤 위기를 일으키고, 그날 오후 5시에 공단을 내 있는 남측 국제원들을 당일 또 그 전원 다 철수 지시를 내림으로써 공단은 그 이후에 그 오늘까지 계속 그 다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대단히 전격적이었고 아마 그 당시에 북한이 그 핵을 실험, 5차 핵, 4차 핵 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 그 자체로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성공단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다뤘다는데 이쪽이었건 아니고 상당수 국민들도 굉장히 놀라운 뉴스로 충격적으로 다뤘습니다. 생각합니다. 우선 그 대성공단 전면 중단을 한 정부 그 조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실제 그 정부의 그 얘기 자체가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잘 납득이 안 갔군요. 물론 한 정부의 임기 내에서도 뭐 정책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 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나머지 대통령이 개성공단 진입 금지로부터 비롯된 데가 한 6개월에 가까운 중단을 불러왔었거든요. 그때 그 재가동 전에 정상화 합의를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정문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던 그 내용인데 그해 사실은 중요한 것은 2013년도 2월 달에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고 한 두 달 전에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내지는 뭐 북은 인공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당수 학자들은 또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14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경우에든 정세의 영향을 받은 이 없이 남과 북은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그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데는 뭐 근로자의 정상 충분 또 그 통행의 자유로운 출입 보장, 또 자가상 보장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여튼 그 정상적인 운영을 그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미 그 이전에 몇 차례 우리 핵실험과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도에 새롭게 왜 공단을 폐쇄하는 이유가 갑자기 될 수가 있었느냐. 같은 그 대통령 임기 내에 어떠한 사유로 그런 변화가 갑자기 있게 됐느냐. 그리고 그 1월 그 30일 날도 그 통일부 장관과 그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개성공단은 그 북핵에 대한 그 제재 수단으로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공단을 어떠한 경우에든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일관되고 확고한 정부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열흘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왜 그렇게 갑자기 변화를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희 입주기업들도 상당한 의문이 있었고 그 의문의 맥락이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 그래서 그랬는가 보다 하는 그런 그 최순실이란 그 비선 자문위원이 있었고 그 사람에 의해서 그 개성공단 폐쇄도 검토되었다는 게 미르재단 속해 있던 사람이 증언을 했던 게
대해서 나왔는데요. 하여튼 그때 전장중단을 하면서 첫 번째 내세운 게 개성공단 임금이 근로자에 대해 주는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으로 대부분 전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을 억제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더 이상 그 자금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극복할 수가 없다 했는데, 사실은 뭐 정부가 바보라서 새롭게 그 금년도 초에 들어서 개성공단 임금이 달러로 지급되고 그것이 개개인별로 직불제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당국에 전체 인원에 대한 급여를 넘겨주는 형태로 지급되는 것을 몰라서 이제 와서 알게 돼서 그런 일이 있고, 하여튼 입주기업 입장에서 보면 11년간 들어간 게 한 6,200억 정도 되고요. 그 연단위로 따져보면 한 600억 정도. 그 중에서 사실은 뭐 저부터도 임금을 줬지만 나중에 최근에 한 2-3년 사이에 임금이 올라서 최근에는 한 180불에서 200불 정도 했는데, 전에는 뭐 사실 뭐 한 2-3년 전만 하더라도 한 120-30불 정도 올렸죠. 그래서 그 준 돈으로 그 근로자들에게, 퇴직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을 뭐 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 돈에 비해서 그것을 설령 북한 당국이 그런 쪽으로 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부분을 전용할 여지가 없다. 뭐 임금도 적었고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핵개발 비용은 조단위에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과는 맞지가 않지 않느냐. 또 두 번째는 그 실질 압축의 피해 거의 다 왔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임금이 그쪽으로 갈 때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거의 대부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지급된 것이고 실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지급된 돈은 그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외에도 뭐 개성 수재원들의 그 안전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은 직접 겪어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과 틀린 문제 없다 하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하여튼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으로 봐서는 2016년에 4월 달에 총선이 있었던 게 상당히 안 좋은 변수로 작용한 것 같다. 아까 여기 계시다, 간 의원님, 최경환 의원님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 쪽에 최경환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 개성공단 폐쇄가 박근혜 정부의 3대 치적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실제 이것이 어떤 실질적으로 핵개발에 얼마만한 보탬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고 그런 표심을 자극하는데 오히려 악용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계속 갖고 있었고요. 사실상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사실로서 확인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끝으로 그 개성공단 부분에 있어서 그 재가동을 저희가 그것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원하고 안 원하고 그런 상황을 떠나서 개성공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와서 보고 그 현실을 목도했다면 그 공단을 폐쇄하는 일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업이든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그 성급한 욕심으로 이건 내 사업이다, 이 사업이다 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못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사업 기획하고 준비하고 시작하는데도
5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도 2000년도에 6.15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그것이 노무현 정부 때 겨우 출발되고 그 노무현 정부 끝나기까지도 1단, 겨우 1단계 그 마무리되는 정도에 지급됐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소위 거기서 돌아왔던 사업사업마다 그 사업으로서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한국 미래에 대해서 주는 긍정적인 효과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이건 내 사업이다, 이건 남의 사업이다 이런 개념으로서 개성공단 사업을 너무 그 가치를 제대로 생각지 못한 데서도 이러한 일이 비롯된 것 같아서 사실은 개성공단에 박근혜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와봤다면 중단을 닫는 일까지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개성공단 사업은 아까 뭐 이물출 그 교수께서 쭉 그 유익한 점에 대해서 길게 쭉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기억하던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많이 펼치는 게 그 부원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약하고요. 단지 끝으로 그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그 개성공단 같이 일했던 것이 그 처음에 그냥 굉장히 그 서로 가치관도 틀리고 그 말만 좀 통한다는 것뿐이지 그 단어의 의미도 이 남쪽에서 쓰는 것과 본적의 의미가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은 통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과 같고 사업장을 차리고 사업하는 것보다 초기에 진통이 더 컸는데 실제는 같이 쭉 생활하고 하다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기업의 속성도 그 구축 근로자들이 상당 부분 알게 되고 적어도 2013년도 그 중단 이후에는 북측 근로자들이 거저 그냥 어떤 위안 요구를 한 적은 없다. 자기들이 기업에 어떠어떠한 걸 생각하니까 자기들이한테 이러이러한 걸 좀 더해달라 하는 그런 식의 그 변화가 있기까지가 그 상당한 기간이고 그 변화 자체가 남과 북의 차이를 굉장히 줄이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쪽과 경제협력을 통한 통일된 경제 바운더리를 통한 우리가 새로운 경제성장을 또 도약을 새로운 도약을 추구한다면 그 부분에서 그러한 점이 굉장히 참조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하루빨리 다시 연기할 가치가 너무나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이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물출 교수님께서 이제 이론적으로 쭉 정리를 해주셨다면 실제 사업을 하신 분으로서 개성공단의 현실과 또 사실에 대한 그 무리한 배경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토론자 세 분의 말씀을 한번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먼저 김광길 교수님. 김광길 교수입니다. 저는 그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2004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공익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비교적 새롭게 납니다. 정동훈 회장님이 2004년 12월에 개성공단 1공장에 오셔가지고 준공식을 할 때 저희들이 10월 달쯤에 들어가서 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지 않고 근데 이렇게 이제 와서 저희들한테 격려사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런 여건 속에서 하시는 게 통일의 이끌림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참 고생하고 있어서 그러시는 눈물이 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셔서 참 뭐 고맙게 생각하고 뭐, 야, 개성공단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의의나 내용적 의의에 대해서는, 앞에 이물주 교수님과 정 비서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덧붙이진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요한 개성공단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이 사실은
뭐 대통령이 괜히 정책적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책적 판단의 잘못을 뭐 앞부분에서 이제 뭐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그걸 떠나서 대통령이 일정한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권한 행사의 방법이나 권한 행사의 내용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문을 좀 읽도록 토론을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기선 실세가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하거나 대통령과 공모해서 국가 비밀을 열람하면서 각종 인권에 개입했다는 이런 혐의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정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와 권한 행사 절차를 위반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어느 나라에나 대통령에게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일정한 조언자고 뭐 비서이다 그런 그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그런 것 같이 대통령의 어떤 권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의 행사 방법과 그 권한의 범위를 이탈했을 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서의 견제, 대통령 권한의 행사를 위한 견제 방법은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에서 주어져 있는 어떤 상권 분립 그리고 여러 가지 권력 분립이라는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있고 또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어떤 이탈을, 권한 행사의 이탈을 막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국무총리제라든지 국무회의제라든지 국무위원들이 또 대통령의 행사를 할 때는 부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업공무원제를 두고서 공무원들의 정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정한 비서를 거정에 의해서 일정한 잘못된 행위를 할 때 당연히 우리 국무위원들과 직업공무원들은 그것의 일탈을 방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장을 조언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 당연히 자신의 직을 걸고서 반대했어야 하는 마땅한 게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그 대통령의 일탈 견제를 견제할 시스템으로 중요하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한 절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ue process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권한이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외부에서 내지는 비선에 의한 국경 난동단을 막는 시스템을 우리는 행정 절차라 그리고 헌법 12조에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통령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이번에 참혹한 최순실 게이트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국가 안보나 외교와 관련된 사안에서도 역시 헌법의 권력 분립과 행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 개성공단 중년 중단 조치에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개입했는가라는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데 사실 여부는 아마 추후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비선 실세의 개입이 있더라도 헌법의 권력 분립과 행정 절차의 준수를 통해 권력의 이탈을 예방할 수 있었다면 비선 실세에 의한 국가 정책 결정의 왜곡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일방적으로 결제됐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확인하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부의 헌법 소원 청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부는 지난 2016년 5월 10일 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헌법소원 청구가 쭉 진행이 됐는데 정부에서 답변서가 왔었고 정부의 답변의 주된 내용은 이건 통치행위니까 법적 근거 없어도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잘못한 것이지 우리 정부는 잘못한 거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우리 기업들이 추가 의견서를 냈고 정부에서 몇 가지 사실 확인을 진행 중이고 최근에 기업들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추가
타당소와 그리고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대통령단의 비선실세나 개입한거 아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헌법소원재판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서 이 법적 조치의 법적 근거는 국가안전보장법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근데 이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법이라는 것은 사실 자문기구에 불과해서 그 개성공단과 같은 공권적 행사를 위한 근거 규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쳤다고 해도 사실은 별 뭐 적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91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1입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다시 말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서 한다는 거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정부의 논리가 일관되나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최근에 대통령단의 헌법소원심판 경과를 해서 10월 26일날 보내온 문서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거치지 않았다고 사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설사 안전보장회의를 거치고 NSC를 거치고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해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5번인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게 2월 10일 날 오전에 거쳤다고 합니다. 아침 몇 시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9시나 6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기 전날 2월 9일 날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임원들에게는 아마 중단될지 모르니까 모여라. 2012월 10일 날 오후 2시에 모여라라는 연락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황은 여러 가지 증언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월 10일 날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사실은 사후적으로 2월 9일 날 결정된 것을 어떤 추진해주는 그런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는 그런 증언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2월 9일 날 그렇게 급작스럽게 결정된 배경이 있는지, 그것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전혀 무시한 채 하고 있는 것은 혹시 비선실세의 개입이 있었지 않았냐라는 의문을 불리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적어도 합법적이고 합헌적이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력사업을, 개성공단 기업들은 다 정부로부터 협력사업 허가를 받아서 이것을 취소하거나 어떤 철회하는 이런 조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협력사업을 취소하거나 조정하려면 그 교류협력법에 절차가 있습니다. 청문도 거쳐야 되고 기업들한테 통지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런 조치는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부 협력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적어도 그 말을 인정하더라도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뭐 전쟁이 났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문을 못 붙였다 하더라도 헌법에 그런 조치, 그러기 대비해서 헌법 76조에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권한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먼저 여러 가지 법률에 과 효력이 같은 어떤 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후에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쳤어야 합니다. 근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조치는. 그럼 국회 사후에 동의 조치를 거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론 국회의 반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한 국회의 동의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업들이 그걸 가서 일을 했는데 아무런 급작스럽게 폐쇄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당연히 기업들한테 어떠한 일정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 전혀 빠지면서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조치에 이면서 결국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구조에 몰리고 확인된 것조차 보상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저희들의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국회의 답변을, 총리의 국회 답변을 통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통칭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칭이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은 초헌법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조치가 우리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정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대통령의 총헌법적 조치를 위한 여러 가지 권한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유신헌법 때 보면 긴급조치라는 게 있었고 옹호헌법에 보면 비상조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남용돼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이랬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헌법이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헌법이 개정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국회가 어떤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사고가 유신헌법에서는 긴급조치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사법심사는 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하면은 국회에서 통보를 하면은 국회에서 건의를 한다,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유신헌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데타로 집권한 59 정부도 그 형식적으로는 59 헌법을 만들면서 비상조치라는 제도를 만들 때 국회에 사후 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87년 헌법, 민주화 이후에 87년 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국회의 사후 동의한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정사의 변호를 봐서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일방적으로 행사되면 안 되겠다라는 우리 어떤 헌법의 결단, 우리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진 것은 헌법상, 헌법의 조치적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구이며 이는 외교안보 사안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최근 11월 14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서울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가 주최한 시민적 정책 권리에 관한 국제기약, 국제회의 경례사, 이런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경례사에서 국내적으로 외교 분야 활동도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헌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고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사드나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여러 가지 외교안보 사항,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도 포함입니다. 이런 조치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당연히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분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가안보나 외교 사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의 준수는 비밀주의와 일반 통행식 행정으로 인한 혼란을 줄여서 사회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드를 둘러싼 갈등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의 진행은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협상 지렛대로 해동될 여지가 크게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의 논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논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외교안보 사안에서도 절차의 준수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범죄 행위를 제거하고 민주공화국 성숙을 위해서는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려는 노력이 절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일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불법 폐쇄 조치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의거하지 않고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개성공단 폐쇄한 조치에 대해서 법률적 문제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우리 신한용 운영위원장님 개성에서 직접 신한물산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신한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정도 말씀 들었으면 상당히 만감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상당히 좀 졸리는 시간이죠. 토론 순서가 우리 김목은 소장님이었더라면 아주 명쾌한 토론으로 여러분의 잠을 좀 쫓아내는 그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 순서입니다. 저는 그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어 있기까지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표적인 남북 경협 사업이 개성공단 사업뿐만 아니라 남북 도로 철도 연결 사업이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사업이 세 가지 대표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차례적으로 이제 이런 사업을 준비를 이제 문을 닫고, 그야말로 최후에 하나만 남아있던 개성공단이 닫히기까지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29년 동안 각 정부마다
부침이 상당히 있었지만 그래도 29년 동안 이어져 온 그 마지막 공부했던 개성공단이 다치기까지 어떤 그 뭐 역사라는까지는 없지만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좀 대내로 보고 왜 그런 어떤 그 29년의 역사가 역사의 기록이 이제 갔는지 그럼 이렇게 전당된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각오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협을 다시 재개를 해서 대륙으로 가야 되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지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뭐 좀 설명을 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 대동공단 현지에서 배우고 다신 여러분들이 이제 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의 토론 시간을 그분들에게도 물론 이제 블로그에 이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분들에게 기회를 좀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토론으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친선언 높여 참 군사정권 그야말로 타도되어야 될 그런 정권이었어요. 그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70년간 인당, 광고, 그 정체를 기록하고 29년 전에 남북경협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출발점 역할을 이제 한 거죠. 그 위에 김영삼 정부가 어땠습니까? 김영삼 정부는 원래 이제 보수 정권이 아니었었죠.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으로는 그분을 보수 정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그래도 그분은 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리고 취임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동맹국보다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지고 남북 정상회담이 실수로 열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로 뭐 조문사절단 이런 어떤 사절 이런 걸 위해서 경색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터져나온 말이 핵을 가지고 하는 악수가 없었다. 이런 어떤 그야말로 분단의 과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보수정권 10년에 그 정책 기조가 바뀌어져 왔었던 거죠. 아, 신 대표님 얘기와 더불어서 네. 신한물산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시면 네, 이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햇볕정책 김대중부가 김대중정부가 들어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남북경협의 3대 사업 기초를 이제 슬슬 쌓았었고 그걸 갖다 대부분 발전한 게 노무현 이제 정권이었었죠.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또 보수정권은 뭐 10년을 채 되진 않았지만 보수정권에서 지금까지 줄곧 해온 얘기가 뭐냐면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진보 정권의 10년은 통일대박이다. 뭐 이런 어떤 거창한 그런 어떤 구호가 아니라 그때의 어떤 구호는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신뢰 기반 구축이었어요. 신뢰 기반 구축이 되자 그 이후에 이제 2층 집도 지을 수 있다는 걸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하면서 그게 실패한 정권이라고 10년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반도 실드 프로세스, 그래서 대해서는 뭐 유라시아 인도시티브 10년 통일 대박이라는 이런 용어까지 나쁘다고 지금 이렇게 묻혀버린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5.24 조치로 진짜 그야말로 아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비핵가방 3000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대선 현지에서 비핵가방 3000을 이제 발표할 때 그때 그야말로 이제 극도로 남북 관계가 이제 경색인전으로 갔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뭡니까? 비핵대방이라는 것은 10년 동안에 핵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불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정 간섭이다. 이런 어떤 유혹운동으로 그때부터 이제 경색 일변도의 남북 대북관계가 이어졌죠. 그게 이제 대만으로 이제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왜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졌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여기에는 아까 여러분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부재했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대동단을 직접 만드신 우리 정의원께서 계시지만, 그때 중장으로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한 3년 동안에 제도적인 장치를 부기를 해 놓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수정권 거의 9년 동안에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입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 휘둘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대한제시는 이동춘 교수님께서 했는데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걸 정착을 시켜야 된다. 그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 과정에도 이런 새로운 정책,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입주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전문가 집단에서 상당히 그런 의견이 많았었지만 그걸 갖다 국채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 오른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가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구체적인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월 초에 4차 해치도금을 끌어졌을 때 우리 정부에서 즉각적인 그 태세가 대동문관 입원식이나 문 닫기 이전에 12년 대비했었어요. 그야말로 만병통치 약으로 12년이 그냥 다 해결되어지는 걸로 이렇게 하다가 한 1개월 동안 이게 이제 지속되어지는데 아무 일이 없던 효과도 그 오히려 그 속에서 이제 대응을 해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예전에 없었던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2월 10일 날 대동문관이 전격적으로 폐쇄되어지는 그런 단초가 주변국의 어떤 그런 동참을 이끌고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폐쇄하지 않고 그런 주변국의 이해를 어떻게 돕겠느냐. 뭐 이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입주 기업들도 진짜 억울하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안 했지만 공감을 했어요. 왜?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입주 기업만 생각이 안 합니다. 우리도 정부의 입장에 우리도 따라야 되고 기업이기 전에 정부가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해야 되는 것이 뭐냐. 새로운 어떤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대성공단이 재개되어진다 하더라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대성공단에 대해서 다른 유화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지도적으로 새로운 정권을 잡든 어떤 다른 대안으로 이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30, 40%, 50%에 가까운 그런 민심을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그런 식. 어떤 명목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해석으로 이걸 갖다 되돌려 놓게. 이게 상당히 요원하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여러 얘기였습니다만, 아까 제가 약속드린 말씀처럼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갇혀버렸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적으로 가는 통화공단으로서의 대성공단의 역할을 굳건히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평화공단으로서의 대성공단 반드시 재가동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저성장 구조에 있는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2030년 정도 되어지면 저성장이 아니라 제로성장이라고 이제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이 멈춰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동단을 정상화시켜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던 유턴 기업들을 갖다 불러보고 우리가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이제 역설했던 중동에 가서 남미로 가서 젊은이들 중동으로 가자 제2의 중동 부분을 일으키자 남미에 가자 이거는 그야말로 허황된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고기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야말로 정주영 명예회장의 콧대 방북이 그리워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CNN에서 생중계하던 콧대 방북 그걸 위해서 이분은 그야말로 재벌도 해체되어졌고 결과적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까지 그렇게 삼킨 그런 어떤 대북 경협의 어떤 단추를 갖다 그분이 제공했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최준실에게 갖다 준 그 금액, 그 액수를 한번 보십시오. 1, 2, 3, 4, 9년 한번 돌이켜볼 때, 정주영, 그 명예회장이 기업가 중심이고, 그리고 이, 제 조명되는 그런 상황이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하나 이제 저희 어떤 그런 입장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리의 역할을 이렇게 나름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역할은, 우리 기업, 저희 어떤 회사의 역할은, 저는 이제 93년에, 저기 중기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한 10여 년간 나름대로 이제, 공단 활동을 해오다가,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 14 남북 공동 정상 회담의 공동 의제였던 남북 공동 어로 작업이 있었습니다. 의제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어마합니다. 고기, 물고기 잡는 이제 그물인데, 제가 대동공단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서해로는 신의주로부터, 그리고 동해로는
저쪽 나진선 목록도 우리 남측의 제주 한라까지 개성공단에서 만든 우리 신암물산의 어마어마 그야말로 바다부터 통일하자라는 그런 일념으로 들어왔고 그 일념이 채 이렇게 성사된 일념을 진출했지만은 저는 지금 충청남도 예산에다가 이제 부지조성을 해가지고 뭐 내 다음 달 정도는 이제 완공이 되어준다면은 나름대로 이제 충청남도 거기에서 충청남도 앞바다를 책임지고 있다가 개성으로 다시 쳐 올라갈 그런 각오를 하면서 우리 좌장 정동영 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단법인 대륙으로 가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명겁니다. 네. 그래서 명절에 우리 정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순창 고추장도 맛을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야말로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순창 고추장 맛을 계속 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입구에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한용 대표님이 만드는 신한물산에서 만드는 어마을 가지고 남북의 어부들이 함께 평화롭게 공동 어를 하는 날을 항상 있도록 우리가 꿈을 꿉시다. 자, 이제 김복은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걸 들으신 걸 종합해가지고 예. 예. 이제 9개월 동안 다운된 모습들을 이제 지켜봤는데 굉장히 이제 긍정스럽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개성공단의 이제 124개 기업에 이제 대표하시는 대표분들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다운된 모습을 제가 긍정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의 사업이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이제 기업을 개선이자 자신들 개선에서 가동하자라는 싸움이지만 그걸 좀 넓게 보면 우리의 미래, 우리 자식들의 먹거리, 우리 한민족의 장래가 가진 싸움이기에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힘을 보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 개성공단 기업의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신 정동영 의원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도 개성공단 기업협회 분들한테 큰 이제 위로와 격려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정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뭐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어떻게든 또 뭐 모임 같은 것들도 좀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해주시면 이후에 앞으로 탄핵이 진행되거나 뭐 다시 이제 선거가 되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그렇게 진행되겠지만 사실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려움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뒤면 모든 것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회로 또 정 의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만큼 다른 의원님들도 좀 설득하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의회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이제 열심히 보도를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한계 통일문화기관이 개성공단 기업협회하고 올해까지 4회째, 시민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개성공단이 6개월간 문을 닫았을 때 기획을 해가지고, 진행된 건데요. 광화문 광장 같은 데서 판매전도 하고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시민들한테 이제 홍보도 하는데요. 초점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개성공단이 다시 이제 문을 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올해 이제 4회째인데 올해는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11월 13일날 강화문 광장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개성공단 업체에서 이제 판매전도 했고 근데 이제 청년들은 10개 단체가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뭐 게임으로도 설명하고 카드뉴스로도 설명하고 굉장히 한발적인 아이디어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그나이트 대회라는 걸 했는데 청년들이 이제 개성공단이 왜 중요한가를 이제 이그나이트라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이제 슬라이드 20장을 쫙 돌려가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정말 저기서 일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청년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남쪽에 아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는데
그럼 일결을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개성공단 희망이었는데 참 안타깝게 됐다. 개성공단에 다시 문을 열면 내가 첫 번째로 가서 거기서 일을 하겠다. 라는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이제 청년들한테 특히 이 개성공단이 희망이고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싸움이 저는 이제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런 청년들의 희망까지도 같이 안고 싸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이제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청년들 문제가 아니죠. 10월 초에 미니팅 기사가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도쿄에서 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2월 중순에 푸틴 대통령이 일본에 가는데 일본 쪽에서 아마 그런 제안을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 자료집을 보시면 정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제 강의를 잘하셨어요.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개성공단 통일관 푸틴 대통령을 있는 것으로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마지막 45페이지에 보시면 대륙관리라고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일본에서 북한서를 거쳐가지고 하해를 거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 2페이지 부분이다. 이거 간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거대한 공사비가 되는 거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일본은 정말 이제 덤을 탈출해서 대륙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대륙으로 가고자 했는데 어쩌면 그 개성공단이 그 다리였거든요. 개성공단을 통해서 더 많은 교통공단이 생기고 더 많은 남북 교류가 되면 정말 이제 우리 정 의원님이 꿈꾸시고 모두가 꿈꾸는 이제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개성공단을 박근혜 정부가 닫아버림으로써 그 대륙으로 가는 길이 끊기고 어쩌면 섬이 아닌데도 가장 섬처럼 되고 일본은 섬인데도 그렇게 독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도쿄에서 기차를 타고 저런 유럽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게 정말 이제 개성 공장이 대륙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성 공장을 닫은 거는 저는 120차게 업체가는 문제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제 대륙으로 가는 길이 끊기면서 우리 전유생 세대의 희망과 비전까지 이제 끌어놓은 것인데, 더더구나 아까 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최순실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우리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2월 10일 날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했지만 이미 2월 9일 날 통보를 하고 2월 7일 날 대통령이 기자 회의에서 아무 소리 없었는데 2월 8일 날 9일 날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통일부도 그때 전면 중단이라는 것들을 건의하지 않았거든요. 무엇인가 전면 중단이라는 용어를 혼자 생각을 했거나 근데 대통령께서 여태까지 하신 걸 보면 혼자 생각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면 중단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게 누군지 그 최순실이 했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영향을 줬던 게 사실이라면 최순실이 했던 뭐 3천억짜리 뭐 2천억짜리 뭐 1천억짜리 뭐 몇천억짜리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성공단의 미래가치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국회에서나 뭐 다른 이제 언론에서나 이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5월달, 6월달에 20대 국회의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00명 중에서 한 170명 정도 했는데 그중에서 92%가 개성공단을 재가동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조차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을 뭐 전면 중단시킨 거는 대통령이 통치행위였다라고 새누리당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의원들이 꽤 많이 많았는데 앞으로 개성공단이 열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건 국민의당이건 정의당이건 새누리당이건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문을 닫았건 앞으로 다시 열리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우선 뭐 계속 제 시민 한마당처럼 그리고 또 언론 보도를 해서 국민들한테 환기시키는 게 제 일이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해나갈 것이고요. 또 의원님도 또 국회에서 열심히 알려나가시면서 다른 이제 국민 의원들도 아마 귀합하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개성공단 지역협회분들은 지금처럼 어디 이제 그 불하지 마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뒤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응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조금 더 이제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뭐 힘을 모아가지고 하면 저는 개성공단 우리 미래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문을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언론이 우리 김보근 소장님 같이 그러니까 금방 터지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김보근 소장님 말씀 중에 최순실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 통해서 뭐 현대 삼성 롯데 SK에서 한 800억 긁어모은 것 비리보다 개성공단을 막아버린 거는 800억이 아니라 8조, 40조, 800조, 그런, 미래가치를, 떨어뜨린 역사적 범죄다, 말씀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시 반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22, 23분 남았거든요. 몇 분 말씀 플로어에 듣고, 그다음에, 한 분 말씀 드리는 거를 압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손 들으시면, 앞에 세 분 손 들으셨네요. 우리 회장님까지 네 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네, 한 분이 죄송하지만 한 가지 신문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에 서론 본론을 좀 빼주시고, 그 질문에 집중해서 한 가지씩 결론 부분만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진행. 그냥 목소리 크니까 서서 하세요. 그냥 단어적인 쪽으로 좋겠습니다. 이건 통칭이라고 부르겠죠. 서소 분위기 얘기하죠. 서소 분위기? 액션 공공부, 유진수라고 합니다. 협동조, 리어스폰자하고 있고, 맞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쪽에서 말도 안 되는 통칭이라고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참에 이제 저쪽에서는 지금 개헌론을 해서 물을 흐리려고 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성공단의 의제를 담아서 권력기구로서 확실하게 확정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그런 계제는 있으신지.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이번에는 논의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거든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아닥하고, 이거 권력구조 다 좋은데, 개성공단 토론회 우리가 다 먹고 살 거 아이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력구조에서 어떤 제도로서 확실한 못을 박을 수 있는 그런 방을 제시하는 것을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질문 다 듣고. 네,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 잠깐 하시죠. 저는 그, 개성공단 비상대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국권입니다. 저 아까 장관님께서 이제 개성공단 투자기업인들이 지금 필요를 만든다는데 사실 말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모두가 지금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인들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지금 뭐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들 다니고 뭐니 기업 측면에서 과연 정상 사실 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관님께서 개성공단 오프닝 할 때 인사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사 말씀할 때 북측의 청국장 개혁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기업인으로서 야 남북의 관계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고 이렇게 소강에 힘든 관계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12여 년 동안에 우리 기업인들이 그 경직된 그 남북관계를 정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들어갈 때 제가 보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는 노동력 숙제하러 왔는 친구들이다라고 상당히 홀대를 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점진적으로 가면서 서로에 가까워지고 서로가 정을 나누고 서로 많은 가까운 그 환경을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5만 5천 명의 그 근로자들은 황색바람을 다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한 정치를 풀지 못하는 것을 경제로 이렇게 앞으로 오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기업들이 열심히 기업활동만 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루아침에 2월 11일 날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져 있는데 과연 그러한 그 기업인들의 어떤 그 의무를 그러한 대화를 그 서울을 누가 들어요? 사실 저는 사실 장관님은 나온다 장관님은 하소연한 겁니다. 장관님도 그때 남북관계와 정당된 기업활동을 보장하니까는 필요하다, 괜찮다 라고 해서 기업인들한테 시범단지 기업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런 부분의 어떤 약속, 소장의 약속이 어디에서 지켜지지 않든 간에 기업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세금을 내고 기업활동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그 과연 2월 10일에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홍영표 장관이 각 차관들을 배석해 놓고 자 오늘부터 그 개성공단 문을 닫는데 문을 닫는 입장이지만은 개성공단 123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겠다,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대부분 정부 신화가 되면 전부 저그 개념문제 투자하고 나서 정부세가 다 됐단 말이지. 이걸 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저 낙질 기업인들이다 말이지. 이들이 말이지 투자하는 것은 투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투자 믿음의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기업이, 투자한 기업이 져야 되겠지만은, 하나씩 정치로 문을 닫게 한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더 정당화시켜서, 통일당과 국토총리로 계시면서 하여튼 많이 고생하시고 그 결혼을 풀리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개성공단을 성공한 개성공단, 세계적 공단으로 내주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를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기업인들이 우리 그 개성공단에 방문 신청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설비가 거대 기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도 또 그런 구축에 그 담당자들하고도 실무자들하고도 한번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우리 입장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별로 짧게. 아니 먼저 하시고. 예, 저는 저 컴베이스에 방황합니다. 개성공단에 있었다가 지금 생존에 그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저희가 오늘 대처공장 부지를 마련하려고 한 몇 개월 동안 헤매서 드디어 그 물건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래은행에 오늘 세 번째 차례 갔습니다. 오전에 갔더니 뭐 그전에 똑같은 소리였어요. 우선 기존 저 대출금이 아직 남아있고 그 이 보험으로 한 50% 받았어요. 정부가 인정한 이 고정자산의 한 50%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은행에 다 들어갔는데 아직도 몇 억이 남아있으니 그걸 아직 남아있고 두 번째
번째는 작년 대비 매출액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저도 좋겠지만은 지금 이자를 계속 갚아야 되고, 그 다음 기존 거래, 기존 직원들 유지해야 되는데, 기존 저 최소한도 개성공 가가지고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기간 요원들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빚을 받아내가지고 빚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만 이런 문제는 저희 회사만 문제가 아니고, 방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많은 업체들이 생태 그때 개성공단이 언제나 열릴 것이고, 또 북도 열릴 거라고, 열릴 거라고, 저기, 그렇게, 그런, 열릴 것 같다는 기미가 보이고, 또, 열도록은 우리 남도, 우리 정부도,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살아남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매출 줄고 기존 대출금 있다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해소를 하거나 대출해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공장 가동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정의원님께서는, 참, 열심히 이렇게 정말 눈물겹게 역시 도와주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원래는 정의원님한테 있습니다. 저 정의원한테 원래 추궁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저희들도 문제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정의원과 같은 캠퍼스에 같은 선생님 밑에 같은 역사를 공부해서 그 정의원님의 그 민족의식이나 역사의식에 100%가 받아가지고 저도 그 참을 했는데, 이 바보 지금 아주 상당하고 인연이 잘못되지 않았나 후회를 이만큼 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아니라 정말 희망을 가지고 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석승 강원의원입니다. 앉아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오랜만이고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대회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그 장관하실 때 그 조선교인들을 불러서 경기 없이 이렇게 소주를 마셔가면서 만취해가면서 또 그런 어떤 통일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엊그저께 같습니다. 벌써 10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은 그때만 해도 개성공단에 들어갔을 때는 그 실제 노력적인 그런 의식이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개성공단 폐쇄되기 전까지 저는 저희 직원들도 통일에 대해서 통일의 시기와 또 어떤 방법으로 통일이 되느냐는 그런 구체적인 질문까지도 공개된 단계에서 직원들이 하는 걸로 대신 공개해서도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 핏땀을 흘려서 각계의 개성공단이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되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 것은 정부가 3번을 저희들이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개성공단 시작하고서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에 대한 정책적인 스트레스가 매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찬물과 뜨거움을 들어들고 또 때로는 동시에 두 개의 정부와 또 두 개의 관리기관을 상대하면서 정말 세계의 국민의 사상을 전례가 아닌 그런 환경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촛불시위나 국민이 지역적인 어떤 갈등 또 계층 간의 갈등, 인간적인 갈등 이런 것이 법률적으로 개선하는 생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이 통일대관 단위로 통일대관을 한 목적성이 정말로 공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대관 총무 전문가이신 우리 그 정동훈 장관님, 정동훈 의원님께 방향적으로 앞으로 통일에 대한 정책적인 그 방향을 인간적으로 이면과 아니면 그 정권의 다른 집단을 떠나서 인간적인 정권들과 지금 고생을 하면서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 말씀하셨고 세 분은 이제 개성공단에 직접 사업하시는 우리 회장님들이신데
먼저 그 첫 번째 질문 주셨던 그 유진수 씨 그리고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건 김광일 변호사님이 좀 개성공단을 재개했을 때 안전장치와 관련한 좀 전문적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한량님 말씀한 정상적으로 기억을 활동한 죄밖에 없는데 정치가 막은 거다 그 책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김복은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나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그 컴베이스 박남서 소장님 그 추가 대출 못 해주겠다 뭐 이런 또 은행에 장벽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시네 정기석 소장님께서 여러분들이 다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그걸 종합해서 한번 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통일 정책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김광길 변호사님 그다음에 이걸 묶어서 또 이물줄 교수님 마지막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다시 이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좀 뭐 좀 더 나은 방식으로 해야겠죠. 우선 생존이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우선 이제 생각을 이제 그러려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같이 간다 하더라도 다시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들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성공단 사태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전면 중단하려면 일정한 법에다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폐쇄 절차를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폐쇄할 때는 보상을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법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앞서서 뭔가 사실상 그걸 이렇게 폐쇄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한 방법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개성공단에 외국 국제화를 해보자. 외국 이제 국제화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중국 공장을 중국인을 개성공단에 들여온다면은 중국인 때문에 국이나 국이나 좀 더 이렇게 폐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될 거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조금 더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나선 지역을 국가와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원이라는 형태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동관리, 중국과 국과 남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국제화된 공동관리기구를 구성해보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간다면 우리가 상사준재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돼 있었는데 분쟁해결기구로 상사준재위원회와 남과 북이 이렇게 같이 하게 돼 있는데 둘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원래 중재라는 건 3자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알기로 제가 연기되어서 좀 보니까 중국과 북도 같은 부수나 문제가 있습니다. 둘이만 분쟁이 벌어지면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자가 같이 일정한 상사 중재위원회 틀을 만들고 그걸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분쟁을 좀 해결하는 방안.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경협보험이라는 제도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기금으로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액수도 작고 잘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경협보험 제도는 원래 어디서 유리한 거냐면, 세계은행의 그 미가라는, 그러니까 어떤 다국적 기업들이 이렇게 후진국에 투자할 때 정치적 리스크를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걸 좀, 그게 이제, 북이 제재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못하니까 경협보험이라는 제도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만으로는 좀 더 우리가 좀 창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요새 AIIB라고 중국에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제은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경협보험 제도와 비슷한 어떤 거냐 제도를 만들어서 이게 세계은행에 있는 미가라는 그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개성공단 기업이나 나선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이나를 모두 다 보험을 주죠. 보호를 해주는 방안.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뭐 이런 효과도 노릴 수 있지 않겠는가. 중국이 대해서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그
그걸 이제 운영하는 주체가, 그러니까 AIB라는 은행은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중국이 일정한 부계에 대해서 일정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것들의 일정한 어떤 이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뭐냐, 우리 스스로, 우리 정부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또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좀 구성, 뭐 전부 다 지금 제 아이디어인 차원인데 좀 구성을 헤매가면서 우리가 좀 더 다음에는 개선공단을 한다면 좀 더 안정적이고 어떤 뭐 좀 더 국제,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사업들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수를 쳐주시라고 하는 이유는 안전장치에 대해서 다들 막연하셨을 텐데 법률가로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폐쇄절차로 폐쇄라는 용어가 부적절합니다만 그런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의 경우를 상정해서 보상책을 명시하고 하는 입법도 가능하겠다. 마지막에 말씀한 AIIB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 이렇게 되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여기에 부보험으로 경력보험을 다시 뒷받침하는 아주 실질적인 대안도 해주셨고, 상사중재위를 남북 플러스 중국 3자로 가동한 방안도 정책 대안을 해주셨고, 국제화 관련해서는 제가 그 개성공단을 설득하러 그 미국의 국방장관, 상무장관, 국무장관을 만나서 얘기할 때, 미국 상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기업이 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국내법에 제한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어떤 제약도 없다. 그건 미국 기업의 자유다. 미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기업이 결정한 문제고 정부로서는 거기에 제한을 가할 생각이 없다. 이런 발언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우선 제미 동포, 200만 동포 가 미국에 진출해서 성공한 업종 중에 하나가 뷰티 서플라이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미용 백화점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여명입니다. 그런 한인 동포 사회가 그 업종을 창출했고, 그 머리용 가발 관련이죠. 그 제조, 그 다음에 수입, 또 도매, 소매, 일관된 걸 전부 한인사회가 다 하고 있는데, 그 제조를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해와요. 그래서 그거를, 개성공단에, 국적은 이제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가발 공장을 짓게 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기업체 가발 제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미군이 지금 28,000편 남쪽에 있습니다만 개성공단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유용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생산적인 제안을 김광길 변호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김복은 소장님. 예. 네. 예. 정말 이제 참 그 기업협회 회원님들 같은 경우 배신감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정권이 이제 어떤 정권에서는 이것이 정말 이제 그 2천만 평까지 가고 뭐 어떻게 되고 하면서 이제 꿈과 같은 얘기들을 이제 쭉 했는데 다른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정말 이제 꿈처럼 돼버리고 지금 이제 쫓아나는 생각까지 이제 돼버리셨잖아요. 제가 볼 때 아직 뭐 해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이 탄핵과 다시 선거가 있는 이 1년여의 기간 동안에 더욱더 단결하시고 결집하시고 더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선의 정치인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정치인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보아오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그 개성공단 시작할 때하고 그 뒤에 바뀌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이 시작할 때는 이제 있는 그대로 우리 이제 민족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정권이었다라고 하면 그 뒤에 정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정권이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민족 이익이라는 것을 이제 가리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의 어려움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정치인의 이제 선의에나 이렇게 이제 기대가 좀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이 정말 이제 개성공단이 우리 민족의 이익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앞으로 이제 국정조사도 있고 뭐 특검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이런 데 또 더 많은 회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뭐 정의원님처럼 이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더 많이 만나고 또 더 많이 설득해가지고 정의원님처럼 만들고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도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정기섭 회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자주 만나시고 더 많이 이제 집회하시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결책이라는 게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이 아 이게 정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미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정치인들도 바뀌는 거죠. 이 지금 최순실 사태도 처음에 판결회가 정말 오랫동안 혼자 일만 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래서 바뀌다 생각을 했었는데 뭐 태블릿 PC가 이제 딱 등장을 하니까 판결회가 여태까지 보도했던 것이 이제 딱 아구가 맞으면서 분명히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동력이 되는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성력과 의지라고 생각하고요. 힘드시더라도 좀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석 회장님, 추가 대출 못 해주겠다. 새로 사항이 많으신 분들, 입장을 좀 제대로 해주시겠어요? 저도 50보 100보인데, 그래서 100보니까, 50보를 돌아다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예산 문제가 지금 걸려있죠. 그래서 지금은 전에부터 이 문제는 여하튼 통일부와 해결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로 보면 참 억울하게 참 자기 의사하고 자기 잘못도 없이 닥친 상황이지만 일반적인 여신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쪽에서 풀 수는 없고 통일부에서 어떤 푸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2일 내지는 9일 사이에 하여튼 종결이 되니까 다음 주부터는 저하고 같이 가보시죠. 이건 통일부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제 마침 의원들과 유의로 대정부 장관과 총리를 만나는 기회가 있어 예산 관련 개성공단 피해, 유동자산에 관한 피해를 최소한 700억을 좀 반영해달라 하는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일단 부총리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관심을 촉구를 해서, 그러나 지금 야당, 여소 야대 분변이니까 야당 간사들, 민주당, 김석일과 공예당 김동철 의원 마지막 그 증의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그쪽에 메시지는 확실히 전했고 지난번에 개성 대책위원님들이 오셔서 또 각 의원실에서 들어왔는데 이제 한 30몇 시간 남았습니다. 예산안 12월 2일이 시한이니까요.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물출 정리하는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코멘트나 질문들이 지금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 정말 의원님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 또 앞으로 또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반응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의장님의 어떤 역할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또 연구자로서 앞으로 제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일단 말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야당을 해갖고는 힘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권을 바꿔서 저희를 개성공단 사는 길은 하여튼 정권 바꾸는 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지속적인 통일정책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 하셨었는데 제가 통일부 장관 하면서 제가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건 개성공단과 함께 또 하나는 남북관계 기본법, 남북관계 발전법을 2005년 12월 달에 통과시킨 것입니다. 사실 개성공단이 지속적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장치는 법치입니다. 법치. 법대로
법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법치의 원칙인데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한 대로 개성공단 펴주시는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인데 그 법률 중에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950년대에는 국가보안법 시대가 그 이후에 한 50년 왔었죠. 북한은 그 법에 따르면 반국가 단체입니다. 괴뢰입니다. 괴뢰. 예, 그러니까 북쪽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안 되고 대화하는 것도 안 되고 가도 안 되고 그런 시대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보다가 아까 노태우 정부 실천 상황으로 일단 실체는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장사는 하자. 그래서 홍콩으로 돌아서 제3자 교역을 할 게 아니라 직접 물건도 보내고 돈도 주고 받자. 이래서 만들어진 법이 1990년에 발행한 남북교류협력법입니다. 그러니까 괴뢰는 괴뢰인데 있는 걸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장사를 하자. 교류를 하자. 이게 교류협력법 시대가 90년, 2000년을 오다가 2005년에 와서야 비로소 남과 북이 맺은 합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는 건 국가로서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관한 법은 세 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기둥은 물론 폐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50년대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또 교류협력법이 90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2005년 가장 최신 신법 우선에 따라서 최신법은 남북관계발전법입니다. 그전에는 그 평양의 특사가 같은 또 아무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법에 따라서 특사는 법에 의해서 임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합의를 해온 게 법률의 효력을 가진 것이고 또 북한은 이 국가로서 법률적 실체를 인정하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지속가능한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런 대북사업에서 리스크를 없애는 길이기도 하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이제 대북 정책 개성공단을 가로막은 건 핵실험이잖아요. 북핵 문제죠. 북핵 문제가 일어난 개성공단은 계속 불안정합니다. 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되면 그때는 이제 발뻗고 사업하셔도 되는 거예요. 청와대가 마비 상태고 정부도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래도 대한민국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제가 트럼프 당선 3일 뒤에 여야 평화 의원 외교단이라는 명목으로 제가 단장이 돼서 워싱턴을 급도 방문했습니다. 2박 5일 동안 30여 명의 트럼프 캠프 인수위 관계자들 또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만났습니다. 지금 만났는데 어쨌든 간 성과는 그겁니다. 아, 대한민국이 말이 되지 않았구나. 국회가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한미관계, 북핵 문제,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입장을 들어봤고 또 기본적인 입장을 전했고 그 자체로서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이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정책, 북핵 문제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백지 상태입니다. 아직 국무장관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방장관이나 지금 안보부 장관은 초강경 우파들이 지금 이제 포진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백지 상태인데 분명한 것은 ABO, ABO라는 건 뭐냐면 Anything but Obama, 오바마 하는 대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오바마 정책을 전부 다 뒤집겠다는 건데 한반도 정책도 그 대부분의 클린턴 주변, 트럼프 주변 사람들은 실패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바마 8년 한반도 정책은 실패다. 실패해진 거는 오바마 8년 동안 핵실험 4번 했다. 오바마 8년 동안 수십 번의 미사일 발사했다. 오바마 8년 전에만 해도 북한 핵은 그냥 동북아시아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우리도 위협을 느끼는 상태가 되었다. 이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대북 정책, 대한반도 정책을 만들고 북한 현재 문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에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미국을 끌어가느냐가 결국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와 관련해서 오바마 정부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무시 방치 정책이에요. 놔두버린 거예요. 제재 압박, 핵실험하면 뭐 유엔 제재 결의하고 뭐 이렇게 팔려왔단 말이죠.
그 이유는 우선순위가 열 번째 밖에 있습니다. 미국의 그 우선순위는 뭐 늘 이란, 뭐 시리아, 이라크, 뭐 무슨 아프간, 뭐 중국, 뭐 이런 거지. 한국 문제, 북한 문제는 열 번째 또는 스무 번째 밖에 있어요.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트럼프 정부가 북한 핵 문제에 우선순위를 올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책 목표가 돼야 하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그 트럼프 후보가 후보 시절에 당신은 외교안보 정책이 없는데 뭐 누구한테 자문받냐 그랬더니 그 외교협회의 CFR라고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라고 하는 미국 외교협회의 리처드 하스 회장을 내가 멘토로 모시고 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이다. 그래서 이 박미 대표단이 맨 먼저 만난 사람이 이 리처드 하스라는 분이었어요. 이분 이제 그 뉴욕에 있는데 마침 이분이 한 6주 전에 외교협회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무슨 보고냐? 한반도 정책 보고서입니다. 그 제목이 좀 더 날카로운 선택 한반도의 북핵 문제에 대한 A-Sharper Choice 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보고서는 이제 클린턴한테, 힐러리한테도 가고 트럼프한테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수파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가깝죠. 근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자, 북한 핵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바마처럼. 그리고 착수하는데, 9.19 공동성명에서 출발해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9.19 공동성명. 아시죠? 2005년, 9월 19일 개성공단이 돌아가면서 시작된 그런 분위기를 타고 어쨌든 남북관계가 제2의 6.15 시대로 접어들면서 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했던 2005년 9.19 북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과 수교하고 그리고 핵을 포기하게 되면 남쪽에서 전기를 제공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만들어졌던 9.19 공동성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박근혜 이후에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정책의 교과서는 9.19 공동성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 외교협회에 가서도 확인한 것은 하나의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결국은 북한 핵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해결의 열쇠는 서울에 있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겁니다. 개성공단의 운명과 북핵 문제가 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있다는 그런 주체적 의지가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토론회의 결론으로 맺고자 합니다. 장시간 2시간 15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4시부터 이 자리에서 토론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